총회 수습안을 이행하겠다던 명성교회가 하루 만에 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수습안이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안은 총회 결의라면서 명성교회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대한 서초구청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해 사랑의 교회가 원상 회복은 현 시대적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5,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질 것을 다짐하며 복잡한 정세 속에 놓인 한반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길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총회 수습안을 이행하겠다던 명성교회가 이번엔 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수습안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안은 총회 결의라면서 명성교회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한 교계 매체를 통해 나오면서 명성교회의 의중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가 전날 명성교회 측을 만나 수습안에 어긋나는 조치들을 모두 취소하도록 권고했고 교회 측은 수습안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습안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는 수습안 이행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습위원장 최영남 목사는 명성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당장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최영남 위원장은 서울 동남노회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서울 동남노회와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수습안이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수습위원도 총회의 결의인 만큼 명성교회가 수습안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수습안에 따르지 않는 건 판을 깨는 것이자 총회의 권위도 상실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영남 위원장은 수습안 자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수습안이 세습을 용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 제정 이후 첫 세습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총회 내 논란과 다툼,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시당회장 파송 시기를 11월로 잡은 건 명성교회 차원에서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에 대한 서초구청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원상 회복은 현 시대적 상황에서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법 위에 있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이라며 원상 회복을 위해 서초구청과 서울시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직후인 17일 참나리길 판결과 관련한 Q&A라는 자료를 유튜브에 올려 사랑의 교회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자료에서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 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반드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법원의 판결문도 위법 사항을 지적하기보다는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도로 점용 허가가 끝나는 올 연말 이후 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이 자료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며 판결문에서 말하는 원상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것에 교회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세상의 등불이자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법 위에 있다는 판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사랑의 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버틸 경우 서초구청이 건물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서초구청과 서울시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5,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질 것을 다짐하며 복잡한 정세 속에 놓인 한반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길 간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정치적 혼란에 둘러싸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울려퍼졌습니다. 국내외 목회자들과 교인 15,000여 명은 교회의 영적 회복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란 주제로 진행된 기도 대성회에선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더욱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무기력한 신앙생활은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화와 창조를 일으키신다며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1천만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보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국민 모두가 다양한 생각 속에서도 분열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87년부터 2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규모 기도 대성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제 한국교회여 새롭게 상상하라 교회적 생태의 다양성을 향하여란 주제로 에큐메니칼 선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사회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변화에 교회가 적극 대응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면서 한국교회가 경쟁에 몰두하는 방식을 버리고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교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국일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로 인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분리된 교회론과 건물 중심의 교회론 등 편협한 교회론을 갖고 있다면서 세계 교회들과 연대하고 지역 안에서 공적 책임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론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한국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 현장으로 보고 지역 사회도 선교 현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이 어제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과 목회의 방향 설정을 돕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타오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엔 미국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의 짐 신발라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면서 결코 회사 CEO 같은 교회 운영이나 교회 성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날 강단의 설교가 교리적으로 틀린 내용은 없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건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실은 세계 최대 지하층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모두 9,380개의 좌석이 가능했던 것은 서초구 땅인 도로 1,000여 제곱미터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최대 지하층 교회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도로 점용허가 취소 소송에서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초구청은 더 이상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서초구청이 도로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않으면 사랑의 교회는 지하 본당 예배실 중 도로 점유 부분을 메워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소송 과정에서 사랑의 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서초구 땅 1077제곱미터를 원상회복하는 데 400억 원 가까이 든다는 용역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용역보고서인 만큼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처럼 화려한 예배당이 필요했느냐에서부터 특혜 논란까지 다양합니다. 서울 서초동에 새 교회 건물 건축을 추진한 것은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담임이었던 고 옥하는 목사와 오정현 목사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의 교회 예배당은 건물의 크기는 물론 내부 장식의 화려함 등으로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서초교회 땅을 점유함으로써 권력을 등에 업은 특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이런 부와 권력의 상징에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건물 등기부상에 70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6월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빚을 다 갚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관행과는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지하 예배당과 그 교회 위임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대전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에 맞서 대전교계와 전국피해자연대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대전에서 집회를 열자 대전교계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집회 장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만희 씨가 그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영생 불멸한다는 그 말을 믿고 다니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무지 국가에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신천지로 인한 피해 상황을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목회계획 세미나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급변하는 사회에 도전하는 목회를 주제로 내년도 목회 계획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는 성공회대 권형률 교수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애틀랜타 한인교회 김세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가 논평을 통해 사랑의 교회는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대법원의 판결에 순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는 대법원 판결로 사랑의 교회 서초 예배당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면서 사랑의 교회는 궤변과 기만을 중지하고 대법원 판결에 순복해 위법 상태의 도로 점용을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전국 7개 종단 종교인들이 화합을 모색하는 이웃종교 화합대회가 오는 21일과 22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대북지원단체인 샘복지재단이 북한 어린이와 산모를 위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방한용품과 영양식품을 비롯해서 평양 제3인민병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가 다음 달 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신관에서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지만 낮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